이 사실은 뭐 롤스라는 사람이 윤리학 철학과에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샌델이라는 사람을 이제,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치학과에 오게 되는데, 오게 되는 계기가 샌델이 한 20대 말 30대 초반에 롤스를 욕하는 책을 씁니다. 무슨 욕을 했냐? 뭐,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한 이야기입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롤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연고라는 것으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연고 사회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혈연으로서의 가족, 그죠? 또는 뭐 지연, 학연, 심지어 뭐 군대연, 회사연, 뭐 온갖 연, 그죠? 이런 것에 우리는 휩싸여 살고 있지 않느냐. 특히 아마 세상에서 제일 그런 연고가 발달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연고 사회가 한국 사회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롤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정의, 옳은 것을 주장하려고 하면, 생각하려고 하면 연고로부터 떠나야 되지 않느냐. 이른바 무연고, 무연고의 인간이라고 해서 전제로 했어요. 그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이런 연고를 다 떠나서 어떤 평등을 생각하자, 자유를 생각하자. 이게 롤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가장 기본적인 평등의 정의, 평등한 자유의 정의가 가능하다. 여러분, 롤스의 이야기가 복잡합니다만, 정의를 낸 책이 뭐 몇백 페이지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줄여서 죄송합니다만, 뭐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런 연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평등한 자유를 추구할 수 있을 때, 그게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겠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샌델이 칩니다. 어떻게 칠까요? 샌델이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지 마라! 세상에 연고 없는 인간이 어딨냐? 샌델은 인간이면 누구나 연고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종교적인, 사상적인, 감성적인 차원의 연고성이란 가령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았던, 내가 사태어난 지역사회로부터 받았던 어떤 종교나 또는 어떤 그 사회의 관습이나 풍속이나 이런 것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샌델이 말하는 연고는 혈연, 지연, 학연의 연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상적인, 종교적인, 심성적인, 생활적인, 풍속적인 이런 규범적인, 심지어 정의관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으로부터 인간은 무연고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요소들을 무시하고 개인이 모두 자유로운 평등한 권리의 주체라고 하는 롤스의 이야기는 이건 허구다. 환상이다. 꿈 같은 이야기다. 그런 게 어딨냐? 이른바 샌델의 연고의 자아 개념입니다. 롤스의 무연고의 자아 개념에 대해서 샌델이 연고의 자아 개념을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공동체주의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샌델이 말하는 공동체주의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유교주의자들이 그렇게 기뻐서 21세기의 하버드의 샌델이 우리의 2500년 전에 공자님을 이렇게 거룩한 공자님을 다시 승인해 주셨구나. 뭐 이런 식의 유교적 공동체주의, 불평등하고 가족 집단주의 이런 어떤 연고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